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두기만 했던 섭씨 8000도의 뜨거운 성검인 단언컨대 어깨 탑투 이 두 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검검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가만. 과추계의 원탑 과추영,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와이언니, 여기서는 공주. 과추왕자 와이공주. 뜨거운 지상렬 코너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가방으로 비유하면 띠형이 에브리데이 매일 한 몸처럼 들고 다니는 20년 된 명품 빅 가방입니다. 진짜 제 가방에는 진짜 없는 게 없거든요. 과추 지식은 다 갖고 있는 남자 닥터 조물주 비뇨의학과 의원 원장 일명 과추형 홍성우 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겸손해 자겠네요. 근데 네네. 과추 지식이 가지고 비뇨의학과 전문이라 해서 네네네네. 다 알지는 못해요. 솔직하게 모든 비뇨약 다 알면 그런 거짓말이죠. 네네네네. 의사들이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면 모르고 이 분야에 더 전문가는 이분입니다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데 네네네네. 막 자기가 비뇨학과가 그러니까 뭘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잡고 있으면 안 돼. 비뇨학과만 하더라도 종양, 배뇨, 네. 그다음 결석적 보는 내분비, 그다음에 아, 내비뇨, 그다음에 소화 네네. 파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저 과추형은 말 그대로 이제 저 확장하는 게 전문이다. 원래 남성의학이라 다른 파트가 있어요. 남성의학이라고. 아. 그럼 남성의학 쪽이 있는데 저는 네. 원래는 대학병원에서는 종양 쪽으로 했어요. 종양 또 안 어울리게 암 수술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집도한 암 수술만 해요. 제가 집단 수술, 암 수술만 해도 몇백 개 되죠? 한 1000개 되나? 몇백 개 넘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립선암을 제일 많이 했죠. 전립선암. 아, 그쪽으로. 전립선암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남자들 증가율로 하면 1위일 겁니다. 1위. 그러면 그거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뭐 그것도 뭐 전조 증상이 있나요? 아니, 전조증상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검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서구화된 식습관도 있지만. 네네네. 먹고 살만 하니까 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허. 그러니까 빨리 발견 많이 되죠. 발견이. 어허. 근데 아무리 순한 암이라 하더라도 네네. 50대인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찝찝해요. 그럼요. 보통 다 수술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조기에 발견이 많이 예, 된다. 조기 발견밖에 없습니다. 예. 자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 가방이 엄청 그 작은 미니백이라고 하는데 하반신도 트렌드해야죠. 여성의 하반신을 요즘 스타일로 건강하게 메이드 맹길어주는 여자 워먼 와이킹 산부인과 원장 김지원 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와 이거. 아 뒤에서요. 네, 이번에 청생인 것 같은데. 저는 나왔나요 혹시 제가 나왔습니다. 아, 민감합니다 제가 이게. 그러니까 나랑 자꾸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래요. 아, 소개할 때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네, 피곤해가지고 예. 다른 거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 김전 네. 원장한테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다름이 아니고 우리 그 과추 형도 얘기했지만 그 산부인과 그쪽도 자기 그 주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산부인과 예. 모든 과에는 다 그 세부 전공이 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산부인과도 종양, 부인 종양학이 있고 네. 산과에서도 또 영역이 나눠져서 고위험 산모가 있고 뭐 분만 있고 네. 그리고 여성 내분비 파트가 또 있어요. 네네. 뭐 난임이라던가 어허. 호르몬 질환들 네네네. 그리고 또 수술 많이 하는 과가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성 내분비를 세부 전공을 했어요. 네, 복강경 수술. 아니요. 난임이랑 부인과 수술.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산과랑 네, 부인과랑 합쳐진 거거든. 산부인과잖아요. 어, 산부인과. 큰 네,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산과는 아하. 분만을 하는 과. 아, 산과가. 네, 예, 예. 부인과가 암 수술이나 아니면 난소의 호흡, 자궁의 호흡 요런 수술들을 하는 과가 있고 아하. 또 호르몬 질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호르몬 질환들을 보는 과가 있고 그래서 내분비나 이과에서는 뭐 폐경이라던가 네. 난임이라던가 예, 예, 예. 그리고 뭐 난소에 생기는 혹 이런 수술 복강경 수술들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과가 내분비과. 그러니까 산과하고 부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보면 야 얘가 저 산기가 있나 보다 그게 그거네. 네, 네 맞아요. 그쵸? 근데 부인과는 네. 저도 다른 과긴 하지만 큰 병원 가면 수술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암 수술이 암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암 수술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장난 아니지. 산부인과가 조금 또 더 그런 게 네.
약간 다른 그 비뇨의학과도 신장 같은 경우는 신장 내과도 있고 비뇨의학과가 있어서 좀 같이 하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진단부터 수술 그 후 경과 이거를 다 저희과에서 몽땅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 환자들의 대부분이 거의 암 환자거나 네네. 그냥 수술하는 환자들이 훨씬 많아요. 대학병원은 분만하는 분들보다. 네. 와 어렵네. 저희도 거의 수술하는 과예요. 하루 네네. 종일 수술하는 과여가지고 대학에 있을 때는 밤새 수술 예. 일어나서 새벽까지 수술 계속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두 분 용안을 보면 전혀 뭐 이렇게 뭐 메스를 들고 뭐를 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 그 산과 그러니까 산부인과 하면 애긴 하는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수술밖에 안 해 대학병원 가면 그리고 비뇨학과 하면 제가 저 때문에 자꾸 과쪽 쪽만 생각하잖아요 느낌이. 어, 그렇죠. 그거는 예, 그냥 예. 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병원에서는. 아예 대부분 암 수술에 대부분이 암 수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큰 병원에서는 다 암 수술하고 네, 막 네. 큰 수술밖에 안 해요 이제. 어허.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요 의학적인 코너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성 고민을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예, 김재엽님. 지난주 과추왕자 Y공지 퀴즈에 김치찌개가 나와서 궁금해졌는데요. 과추형은 김치찌개에 어떤 재료를 넣어 드시나요? 예전에 족발 먹으면서 신문 보다가 비뇨학과를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 음식도 즉흥적으로 막 만들어서 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뭐예요? 저는 어묵탕 같은 건 되게 잘 만들어 먹어요. 그게 되게 간단하게 만들고 어묵 막 한 20개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쌀국수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먹고 제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먹어요. 솔직히 김치찌개는 제가 끓일 줄 알지만 제가 김치찌개 직접 끓이진 않아요. 솔직하게. 근데 사 먹는 건 좀 지치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아까 그 수술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이제 허기지니까 좀 뭐 드셔야 될 때도 있고. 즉석에서 많이 만들어 먹어요. 진짜. 전 즉석에서 냉장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재료를 만들어 먹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하반신 그립도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때 왜 자기가 정해진 대로 갈 수가 없거든. 네. 마추가 다 다른데. 맞아. 네네. 만들어서 디자인. 그러면 우리 저 김지원 원장 Y공주는 뭐 어떤 거 이렇게 요리요? 예. 할 수 있는 게. 저는 요리 그래도 꽤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네네. 항상 차려 먹어요. 제대로 먹을 때는. 아 혼자요? 네, 뭐 네, 혼자서도 다 차려 먹을 때도 있고. 그럼 뭐 항상 차린다는 게 뭐 어떤 것들이에요? 만약 뭐 반찬 여러 개 만들고 찌개 국 다 끓여갖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요리 만들어서 먹을 때도 있어요. 뭐 정말 오향장육 같은 거 해 먹는다던가. 아 오향이가 돼요? 대박이네. 뭐 냉채도 시켜 먹는 게 더 싸지 않나요 그냥? 근데 이제 약간 삘꼬치면 막 짜장면 탕수육도 만들 때도 있고. 어 짜장면도. 네, 뭐 피자도 만들 때도 있고요. 뭐 웬만한 거 막 만들어요. 야, 여자 백종원이네. 네. 다 되네. 근데 저는 학원을 다녔었어요 예전에. 아 예전에. 그래서 학원에서 배운 거 레시피대로 네네네네. 그렇게 잘 해먹습니다. 요즘 시간 없어서 잘 못 해먹어요. 아 그래 시간 없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딜리버리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자 과추왕자 Y공주는요 29금 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아웃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비뇨의학과 그리고 산부인과는 병원에 이제 가기가 예 쉽지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이 두 분에게 실시간 문자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익명 보장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있고요.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드상 선물 쏩니다. 자 그럼 말이죠. 오늘 미리 받아둔 고민 사연 먼저 예 대표보죠. 최땡땡님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대다대. 아 힘들어. 아휴 아무튼 힘은 맨날 딴 데다 쓰고 오지. 아 내 팔자야 오늘도 글렀네.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야 꼴보기엔 싫긴 뭐가. 아니 사이클 탈 때마다 그 입는 쫄쫄이 진짜 볼 때마다 완전 민망하거든. 숨은 쉬어져? 숨 잘만 되거든. 뭔 소리고 지금. 아 근데 말이야 자기 나 진짜 심각하거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이클 너무 많이 타면 아무래도 거기가 좀 눌릴 거 아니야. 사이클 안장이 손바닥만 하잖아. 뭐 그렇지. 아까는 조금 눌리긴 하지 뭐. 그래 근데 그게 너무 눌리면 남자들 정력이 안 좋다는데. 하, 제발 부탁인데 오빠 사이클 타지 마. 거기 정력이 더 나빠지면 나 연료문 세워야 돼. 뭐라카로 진짜 사이클로 아 진짜 허벅지 키워가지고
맨날 네 안드로메다 안 보내나 진짜.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 카로 진짜. 오빠 안드로메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집 앞 개천도 난 지금 못 가고 있어. 암튼 거기 안 좋으면 타지 마. 아 진짜 아니야. 이게 오히려 도움 된다니까. 아이 근데 그렇게 생각되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그래 그러자. 꽈치 왕자 와이 공주 정답을 알려줘. 열렬히 최땡땡님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항균 남성 청결제 예 챙겨드리고요. 예 오늘 고민 사연을 토대로 이제 주제를 이제 정해봤는데 오늘 주제가 말이죠 남녀 성에 관한 속설들. 야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제 궁금한 예 성 관련 속설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문자 고릴라 질문해 주세요. 샵 1035 짧은 문자고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우리가 그 각색을 해봤는데 우선 꽈치 왕자 남자들이 네. 사이클 네. 요거 오래 자주 타면은 요 기능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네. 사이클 타면 운동되고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너무 과도하게 타게 되면 당연히 뭐 진짜 힘들어져가지고 아무 일 못 하는 거고. 오히려 너무 근육을 많이 쓰면 오히려 남성 호르몬 만드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 오히려 허벅지가 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종일 10시간씩 막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면 이제 과하다 보면 이제 남성 호르몬 오히려 떨어져. 그래서 네네. 과도한 건 안 좋고. 네네. 근데 자전거는 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회원부를 딱 누르게 되니까 네네. 전립선이 있는 그대로 이 짜부시키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호떡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찬스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런데 자전거는 이렇게 또 전립선 안장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네. 안 닿는 부분도 네네. 있고 아. 또 이러면 또 자전거 타는 분도 되게 또 빈정상하잖아요 보면. 근데 적당히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네. 뭐 정말 보면 뭐 어디 뭐 정말 장거리를 자전거 타서 가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저 과도하면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 꽈추 형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상렬이가 매일 에브리데이 4시부터 6시까지 여기 2시간을 대핀단 말이죠. 네네네. 앉아있단 말이죠. 네네. 이건 어때요? 근데 그 정도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운전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누르면 밑에서 눌려지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전립선에 좋은 이렇게 방석도 나오고 있긴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런 걸 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저기 보세요. PD도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요. 네네네. 전립선 없어진 거예요. 저분처럼. 아하. 근데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는데 그러니까 원칙을 알고 아,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그런 생각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네네. 나는 앉아서 일을 하니까 나 너무 안 좋을 거야.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네네네. 근데 전립선이 꼭 정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닌데 전립선 네. 근처에 이제 그 발기신경들이 전립선 싸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전립선에 피가 안 가고 전립선이 안 좋아지면 이 신경들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조루라든가 발기부전도 잘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앉아 있는 건 안 좋다. 안 좋죠. 예. 아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 사이클 타는 건 뭐 어찌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여성분들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없어요. 사이클을 오래 탄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타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네. 다만 좀 그 외음부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아파요. 사이클을 타거나 승마를 할 때 통증을 네네. 많이 느껴가지고 예, 병원에 예, 예, 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소음순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사이클을 못 타서 오시거나 네네. 승마를 못 해서 오시거나 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다시 타러 가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되게 많아요. 네. 그게 그 정도로 큰 사람이 있나요 근데? 일어났을 때 밖으로만 나오면 앉았을 때 눌리잖아요. 소음순이 짓이겨지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상상만 해야 된다니까 안타깝네요. 이제 이거. 네. 야, 아니 그런 되게 많아요 네네. 크신 분들이. 아, 진짜요? 저 네. 김지원 원장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뭐 승마 얘기를 했지만 우리 네. 저 꽈추 형 남자들이 뭐 승마하는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뭐 그 프랑스의 유명한 분도 말 타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뭐. 고함도 작고 뭐 음경도 작았다 하는데 네. 그건 원래 작은 사람이었던 거고 네. 그러면 그 뭐 이전에 막 다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다 남성 기능 다 이렇게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 약간 이렇게 고함 쪽이 막 승마 타고 다니면 좀 부딪히고 할 수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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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만 부딪히도 아픈 고함이 그 계속 눌려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참음성이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약간 이게 또 방향도 바꿔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크게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 그쪽에 회원부가 눌려지니까 좋을 건 없다.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물론 그 뭐 금지 약물 그 복용을 했어요. 그 과거 사이클의 황제라고 불린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 예. 그 선수도 이제 고아남에 이제
걸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금지... 사이클하고 고아남 아. 이게 뭐 어떤 뭐 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금지 약물도 관계 없고 사이클도 관계 없고 고아남도 관계 없는 걸 다 묶어놓은 거예요. 보면. 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이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네. 예, 그냥 예. 걸린 저분은 건데. 그냥 저분은 그 운전했었어도 레이싱 선수 했었어도 고아남 걸렸었을 거예요. 아. 아, 물론 안 가지고 제가 놀리는 건 아닌데 네네네네. 저분은 다른 걸 하셨어요. 마라톤 선수 하셨어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저 김지원 원장 그것 좀 물어볼게요. 그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야야야야 그 지원아 그 저 천대 앉으면 안 된다. 여자는 아, 천대 앉으면 그거 못 쓴다. 너무너무 많죠. 예, 예. 심지어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어찌됐든 무조건 그 따뜻하게 저 대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체온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네. 차가운 데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자궁이라던가 네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가 차가워질 일이 없거든요. 음흠. 그래서 남성의 고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남성은 밖에 나와 있으니까 네네. 이런 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네네. 여성의 장기는 배 안에 있어가지고 어. 차가운 데 앉던 따뜻한 데 앉던 우리 체온이랑 똑같은 온도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게 무슨 어떤 질병을 일으키거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킨다 이러한 근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의학은 잘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여성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네. 이제 예, 작동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네, 그 이게 재밌는 게 우리는 그 왜 자연분만 네. 병원에서 아기 낳고 나면 따뜻하게 하려고 막 양말 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외국은 안 그러거든요. 뭐 그런 것도 그렇죠.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죠. 아 맞아. 그 외국에서 저 출산했는데 그 얘기는 있더라고. 아우 이불을 네. 두꺼운 거 안 줘서 너무 고생했다고 그런 얘기도 바로 있어요. 바로 얼음물 줘요. 분만 하자마자 고생했다고 얼음물 시원하게 한잔 하라고 줍니다. 네네네. 아 오늘 할 얘기가 많네. 네. 항상 시간이 모자라. 예예. 자 이 퀴즈 하나. 자 준비됐나요 퀴즈? 아 그래요 네네. 그래요 예예 예. 퀴즈요 네, 퀴즈요 네, 제가 예, 내겠습니다 예. OX 퀴즈로 드립니다 네. 가슴 성형을 하면 모유 수유는 할 수 없다 OX 야 애매하겠다 이거 네 48035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 안내드립니다. 이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상담 시간입니다. 전문의 패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연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초왕자 Y공주 뜨거운 지상렬 2부 시작됐습니다. 자, 문자 하나 보고 가죠. 예, 예. 네, 김현민님. 음식과 성에 관한 속설 중에 당근이나 고사리, 율무 같은 음식이 정력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군대에서 주는 건빵, 별사탕에 정력 감퇴제를 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내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당근이 이거 말이 되게 잘 먹지 않나요? 이거? 네네네. 말이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한테는. 아, 홀스형. 그냥 예, 고사리 같은 경우는 고사리는 예, 독성이 예. 있어가지고 원래 이게 생으로 못 먹잖아요. 원래. 음흠. 그러니까 생으로 소가 먹는 만큼 먹으면 음흠. 우리 인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수준에서는 이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졸지. 그러니까 율무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저 고사리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 안도로에는 맨날 보내지 않습니까 진짜. 네네. 그러니까 이건 관계도 없고 그리고 근데 토끼도 당근 좋아하는데. 아 진짜. 아 그렇네. 저는 근데 말, 여러 가지 다 입장이 있습니다. 네. 아니 올해 저 토끼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보셨습니까, 진짜. 예,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예. 편난 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토끼라고 해서 뭐
뭐 큰 거 있습니까? 너무 귀엽죠. 네네. 네. 네, 김지현 원장. 네, 안연신님 초등 5학년 남자 아이인데요. 매일 축구를 하루 5시간씩 하고 놀다 들어와요. 아까 운동을 심하게 하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축구를 많이 하는 것도 과추의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말한 아까 네. 과하게한다는 걸 진짜로 좀 속된 말로.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막 보충제 먹으면서 에이. 진짜 이렇게 좀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하지 5시간, 6시간 시켜서 내일부터는 더 건강해질 겁니다. 아마. 그래요. 우리 그 저 과추 형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사리도 그렇고 율무도 그렇고 우리 운동도 그렇고 웬만큼에서는 네, 좀 타격 안 받는다. 동물 예. 수준으로 먹어야 돼. 동물 수준으로 진짜. 네. 그게 사실 기형 일으키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무조건 먹기만 하면 다 기형이 된다 꼭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어. 그런 것도 어느 용량 이상을 먹었을 때 위해한 영향이 있고 막 네네네. 이런 건데 그런 걸 맞추기가 힘드니까 다 예예. 금기약으로 해놓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약조차도 네네. 일정 농도가 이상이 돼야 하는데 예예예. 이런 음식, 운동 뭐 이런 것도 진짜 과하게 했을 때 아하. 위해한 거지 적당한 양으로 위해를 일으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그만큼 용량이 못 들어온다 이거 아니, 드세요. 아닌데. 그냥 드세요. 죽을 때까지 그걸 안 먹어요. 그냥. 진짜로. 야, 난 고사리 아니라 안 먹어도 그냥 이모냥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많이 드세요. 예. 자, 1부에서 내드린 퀴즈죠. 퀴즈가 뭐였죠? 네. 가슴 성형을 하면 모유 수유는 할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일단 예, 문자가 예, 도착을 했습니다. 예, 김경자님. 가슴 수술하면 모유 수유 할 수 없다. 오. 실리콘이 막지 않을까요? 오. 그 O가 할 수 없는 게 O 맞나요? 예? 할 수 없다는 게 오 맞나? 네네네. 네, 맞아요. 이분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실리콘이 망답니다. 네. 그리고 8870님 모유 수유 할 수 있어요. 정답 X. 스튜어디스 재수 씨가 수술하고 나서 모유 수유하면서 딸 한 명 키우고 있어요. 이상한데 잠시만 이거. 네, 재수 씨 가슴 수술 여부도 다 아는. 이상한데 잠시만 네. 이거. 아니 근데 뭐 알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가족이니까. 아, 요즘에 왜냐면 재수 씨 여기 좀 뭐 한 방 맞으셨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실내였는데 코세훈이가 이뻐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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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금기어였지. 코세웠어요 이랬다가 욕 먹었죠. 네네. 그 요즘은 네네. 가슴 수술 한 것도 굉장히 대놓고 얘기하는 분위기여서. 그럼요. 저도 얼마 전에 친한 동생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네. 언니 저희 다 했어요. 그래서 저 우뽕 자뽕이라고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자신방 50방 네. 방송 나와야겠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안 나와요 이거 네. 의준아 저거 새해 되기 전에 애 땜 해 다녀와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불려가겠는데 자 이유진님 네. 할 수 있다 유선은 손상되지 않잖아요 단지 가슴 쪽 공간을 늘리는 일이라 생각해요 잘 아시네 자 여기서 슬쩍 예 거의 뭐 정답이 나왔죠. 정답이 뭘 거예요, 와이공주? 네, 정답은 X.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가슴 성형하고 모유 수유 뭐 어떤 그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딱 예.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20, 30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모유 수유를 못하면은 일단 이 수술은 이렇게 많이들 할 수가 없는 수술이죠. 딱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마지막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선이 망가지면은 모유 수유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선이 망가지지 않게끔 수술을 하고 네. 이렇게 근육층 아래쪽에 넣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선 는 근육층보다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제 뭐 절개를 하거나 수술을 뭐 어떻게 하다가 손상이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지만 네네. 최근에는 원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추정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그거 뭐 저 부작용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저희 어렸을 그냥 때 그냥 밖에 주사로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보형물 구조가 다른데 그 집어넣으니까. 근육 아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랑 관계는 없지 솔직하게 수술 얼마만큼 잘못하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속설을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 그 궁금해요 남자들은 냉탕 온탕 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은 마치 뭐 소림사의 예, 철사장 마냥 과추형이 뭐 스트롱해진다. 제가 그래서 소림사를 싫어해요, 제가. 말이 근데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안 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어른들은 냉탕에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차니까 좋다. 그리고 뜨겁고 차니까 이게 혈액 순환이 잘 될 거다.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과추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반신욕이라든가 한 42, 3도면 되게 뜨겁거든요, 물이. 네네네네. 그런데 오래 따뜻하게 해 주고 막 반신욕 너무 오래
음원에 즐기면 원래 고안에 좋지는 않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번 사우나 가서 그 즐기는 것도 즐거움인데 그렇지. 아까 고사리처럼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목욕하고 네. 일본 가면 온천 하시고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죠. 네. 거기 그 온천 들어가서 3시간 데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 사람이 살만이지. 못했어. 못했어. 하루 전 있더라도 그냥 한 번 즐기는 건데 그걸 하면서 하는 고안이 어찌돼. 아우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 그래. 맞아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예. 요거 뭐 반복되는 얘긴데 헬스할 때 먹는 보조제가 남성의 정력을 약하게 만든다. 근데 OX. 이게 보조제가 보면 보통 단백질하고 이런 영양분 많이 든 거잖아요 보면. 맞아요. 근데 보면 이게 스테로이드가 들은 게 있었어요 옛날 보면. 네. 옛날 있고. 거. 그러면 스테로이드 들은 거 있으면 당연히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뭐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 충분하니까 호르몬 너희들 만들지만 쉬어 하다 보면 얘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니까 머리에서 판단. 많으니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쉬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막 유급 휴가 되고 무급 휴가 되고 실직하는 거죠 이렇게 애들이. 아. 못 들어와요. 이건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대신 그냥 단백질 같은 것만 드시는데 이것도 뭐 신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은 거니까 막 통풍 생기고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근데 남성 정력하고 그 단백질 자체는 막 이 정력 약하게 만든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들어가면. 정력에는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야,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이야기는. 나는 처음이야. 어. 딸기 우유를 많이 먹으면 여성의 가슴이 커진다. OX.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저도 웃으면서 들어봤겠네요. 난 민크나고 처음이야. 왜 이 생각을 하지? 내 이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근데 딸기보다는 그냥 우유 아니에요? 우유? 아, 초코유는 안 되나? 어쨌든 가면. 그 우유를 젖소가 만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 멘트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뭔가 그러니까 그 우유를 우유니까. 먹으면 가슴이 소처럼 커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우유 쪼꼬유는 아니래요. 근데 딸기 우유. 코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성적 고민을 나누는 의학 상담 시간입니다. 나만 나쁜 사람이 되잖아 이거. 과추가 또 얘기했을 때. 아니 자꾸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없죠. 당연히 없죠. 딸기 우유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가슴이 커지겠습니까? 글쎄 말이야. 예. 그런 거였으면은 뭐 그 유방외과 다 망했죠. 망하고 다 노벨상 받는 거죠 지금 노벨상. 다 우유 사 먹죠. 우유에서 난리 나고. 야, 네. 그러면 저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운동이 성기는 향상에 스쿼트 운동은 좋은데요. 스쿼트 스쿼트 좋아해요. 스쿼트 하면서 다. 이렇게 우리 코어 근육에 가지고 이렇게 약간 항문 근처 이게 막 그런 근육도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케겔하고도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쿼트는 남자애들 다 좋아해 솔직히. 네. 이거는 뭐 이거는 하라고 저는 권장하고 뭐 좋아요 진짜. 그러면 여성분들은 뭐 어떻게 좋은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일단 혈행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당연히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반 저 근육들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질 안쪽의 근육 그리고 자궁 주변의 근육 이런 데가 다 향상이 돼서 네네. 일단 그런데 근육이 좋아지면은 흥분도 잘 되고 관계할 때 느낌도 더 좋고 감각이 좋아지는구나. 네. 감각이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어.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너무 좋죠. 그리고 뭐 부종 같은 데에도 도움이 되고. 맞아. 운동하면 부종 빠져요. 피가 잘 도는 게 부종이 네. 왜 생겼냐면 맞아, 맞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물기를 못 빼가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일러랑 똑같은 거네요. 잘 돌아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대표 주는 거죠. 야. 이것도 저 처음인데 대답할 예. 대답할 가치가 있나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아니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 우리 김지현 원장이 직접 읽고 예, 여기 말하라 여기 말하라 겨드랑이와 가까운 팔뚝살을 수시로 주무르면 여성의 가슴이 커진다. 이게 여중 여고 애들이 진짜 많이 해요. 여기 계속 만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근거가 있을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근거가 있을까? 나 그게 궁금하다. 그렇지. 우리 꽈초 형도 얘기를 좀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여기 이 대흉근 있잖아요. 대흉근 그 근육이 붙는 부위가 여기잖아요. 밑에 살이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는 아니지만 대흉근이 커지면 사실 여성 가슴도 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갑바 생기는 것처럼 여성도 그 갑바가 생기면 당연히 가슴이 더 나오잖아요. 네네네. 약간 거기에서 뭔가 좀 파생된 속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속설이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근데 진짜 많이 해요. 딸기 우유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오늘부터 업로드 합시다 그냥. 과수형 예, 문자 왔어요. 아, 익명을 요청하신 분인데요. 저는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관계를 안 가진 게 10년은 넘은 듯해요. 속설에 오랫동안 안 하면 자궁 쪽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번호도 익명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드렸으니까 토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네.
자궁 쪽 암 중에 자궁 경부암은 아. 99%가 성관계가 있는 사람이 걸려요. 네. 성관계가 없는 사람은 걸리지 않아요. 자궁 경부암은. 네. 그런데 난소암 같은 경우는 배란이 많이 될수록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안 하거나 네. 초경이 일렀던 사람들이 난소암 위험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라고 치면 임신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그 난소암에 대한 위험률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관계를 안 하면 거의 이렇게 파생돼가지고 네네. 여기까지 네네. 얘기가 온 것 같은데 네네. 자궁경부암은 오히려 반대예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예, 자궁경부암이 예, 예. 99% 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로 옮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거꾸로입니다. 그럼 과주형 남자는 어때요? 예, 사랑 숙제를 안 하면 걔도 기능이 떨어지나요?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예, 예.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막 진짜 오늘 막 그 결혼식을 해가지고 튼튼한 이세도 만들어야 되고 완전 오늘 한 방에 보내야겠어 했을 때 한 달 두 달 참았다가 빡 하면 그게 정자의 질은 좋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때가 제일 좋아요 보면 이게 너무 자주 뽑아내는 것도 안 좋고 한 일주일 정도 이게 금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가장 질이 좋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일주일 동안. 그렇죠. 그러면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 동안 모아놓으면 그냥 걔는 숙성돼가지고. 근데 왜 절 보고 얘기해요? 그럼 어디를 봐요?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아니, 아니. 저 창 밖에. 형 자격지심이에요 진짜 그거. 김한기 선생도 있고 많은데 왜 날 봐요? 형 자격지심이에요 진짜 이거는 네네네. 진짜. 본인 질문하셨잖아요 본인이. 아, 저번 주에 그 자꾸 이게 뭐냐 손가락 얘기부터 해가지고 아, 그건 아닙니다 저. 예. 아 손가락 얘기 또 왜 끝났다고? 또 손가락 잘못했어 또. 아 잘못 얘기했어. 아, 김지현 원장 예 문자 네, 왔습니다. 강이슬님 저 진짜 궁금한데요. 저희 신랑이 천식 때문에 스테로이드제 그 약을 맨날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는데 그것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정력에 좋지 않은가요? 근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따지면 스테로이드 자체는 오래 계속 보면 좋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쿠싱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정력보다는 지금 천식이 더 급해. 천식은 잘못되고 겨울철 되고 정말 심한 분들은 지금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어느 정도 드세요 하면 일단 급성기 때는 드시는 게 맞아요. 그거 한다고 당장에 이게 단시간에 영향 주지는 그렇죠. 않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들어있는 그거랑 이 스테로이드는 되게 달라요. 아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충제에 들어있는 네네네. 그 남성 호르몬 같은 거는 그 네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영향을 줘서 정력을 떨어뜨리는 거고 예예. 이 스테로이드는 다른 종류의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네가티브 피드백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력이랑은 별로 상관 없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있으면 우리 이거는 방향약 효소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바뀐단 말이야 어쨌든간에. 네네네. 근데 스테로이드 자체는 들어가면 몸에 계속 들어가면 좋은 건 없긴 없단 말이야. 어찌됐든 그 저 그러니까. 좋을 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천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식에 네네.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자 여러분들 예, 성에 관한 궁금한 속설들 예, 질문들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노래 한 곡 듣죠. 시스타의 쉐이킹. 자, 뜨거운 지성열과 주황력 아이공주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왔습니다. 네, 1804님 남편이 과수가 일어서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비아그땡을 먹을까 고민이 많던데 비아그땡은 이런 고민 해결을 해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고민 때문에 하시는 건데 일단 나이가 없긴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심오이 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다른 부작용 고려하셔가지고 네네네. 뭐 저는 드시는 걸 추천드리죠 당연히.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는데 고민해가지고 약이니까 몸에 안 좋지 않을까 그럼 하지 마시든가 가면. 우리 그 과초형도 얘기하기를 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 얘기한 예전에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약이 너무 좋아졌기 네네네. 때문에 네, 맞아요. 고민하지 말아라. 아니, 저번에, 먹어라.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약 예. 부작용 생각하지만 약이 나왔을 때는 네네. 그 약을 먹었을 때 다른 해보다는 이득이 훨씬 많으니까 맞아. 바보가 아니니까 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당연히 조금만 부작용 크면 안 돼. 그리고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40년 됐거든요. 딱 지금 41년째 됐구나. 근데 아직까지 처음에 고민했던 심혈관계 쪽으로 약간 알고 있는 그런 부작용 말고는 다른 부작용이 발견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네네네네. 드시면 돼요. 이렇게. 어허. 맞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거기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아그라 먹고 네. 잘못돼서 이런 형들은 못 봤어요. 맞아요. 네네. 네. 고창수님. 저희 와이프는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것 같다고 검사를 받을까 고민하는데요. 가슴은 촬영할 때 완전 찝으로 눌러서 찍는데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들어봤어. 맞아 맞아. 그렇게 눌러서 하는 검사 말고 안 아픈 검사는 없을까요? 아픈 거 유난히 싫어하는 아내라서요. 아 근데 가슴에 멍울이 잡히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걱정인데 이거. 네, 근데 여태까지 왜 안 받으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나이가 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찝으로 눌러서 하는 검사 만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보통 잘 안 보여요. 치밀 유방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네네. 그래서 유방 초음파를 봐요. 같이. 초음파를. 네, 그래서 초음파는 하나도 안 아프게 볼 수 있어서 초음파를 보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눌러서 더 잘 보이는 병변이 있고 초음파에서 더 잘 보이는 병변이 있어서 아, 다 다르구나. 예, 보통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 좀 더 추천은 드리고요. 예, 예, 만약에 예. 이거 다 싫고 완전 100%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나도 안 아픈 거. 그러면 MRI를 찍으시면 되기는 네, 네, 네. 합니다. 이분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몽울이라는 건 단어 뜻이 좋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뭐가 잡힌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밖에서 약간 몽울이 보일 색깔이 보인다는 게 잡힐 정도면 이게 이렇게 만지면 잡히는 경우가 좋을 있죠. 뭐 좋은 거라고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둘러라. 네. 네네. 1800님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에 소변을 보면 한 번에 쭉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끊기는데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 뭐 이게 그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네네. 아무래도 40대 후반이면 한 번에 짜주는 힘이 약하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중간 좀 남는 애들도 있고. 예예. 아니면 방광에서 다 못 나오는 애들도 있고. 네네. 등등의 문제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중간에 한 번씩 끊긴다고 하면 이게 이제 약간 전립선에 좀 비대가 와. 약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나와서 빨리 병원 와서 검사를 해보시고 이게 불편 안 하다 그러면 지내시는 거고. 근데 병원 가보셔야죠 이렇게. 일단은 가봐라.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이게 치료한다든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보면 이거. 네. 근데 그 다시 한번 그 여쭤보지만 그 주위에 뭐 선배 형들이나 우리 뭐 동갑내기 그리고 한 몇 살 어린 그 후배들 보면 어우 형 잠자다가 한 세네 번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이거 병원 가봐야 돼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많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야기 맞겠다 저 이야기 맞겠다 물론 안 듣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약을 먹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세 번 깰까 한 번만 깨도 이 사람은 진짜 날아갈 듯이 기분 좋아요. 수면의 질이 너무 중요하니까. 되게 웃기지만 두 번 깨는 사람은 한두 번 깬다고 진짜 힘들어하지만 네네. 제가 옛날 기록이 열 한 두세 번 깨는 할아버지 계셨거든요. 와. 감 잘 못 자죠 거의. 근데 안 자는 거네. 이분은 약을 엄청나게 좀 빡빡시게 들어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까지 줄여드렸어요. 그분 너무 숙면치 한다고 요즘 다섯 번 깨는데. 그 정도면 남은 을보 되신 거죠. 그럼 다섯 번으로 줄었는데. 그렇잖아요. 예. 이게 개인적이긴 맞아요. 하지만 꼭 병원 오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네. 약이 세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약에 대해서 자꾸 겁내실 필요 없다니까요. 예. 네, 익명입니다. 아내가 자궁적출을 했는데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지 알러지도 생기고 항상 기운이 없다고 하는데 연관이 있나요? 사실 보고된 연관성은 없고요. 자궁이 면역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자궁적출을 하셨을 정도의 어떠한 질환이 좀 있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셨고 또 자궁적출할 때 전신마취도 하고 복강경 수술 같은 걸 또 하니까 뭔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의 영향은 받을 수도 있지만 네네. 자궁 때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면역 질환이 생기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기는 하죠. 아무래도 뭐 또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고 에. 나한테 이런 것들이 왜 왔을까 에. 뭐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을 에. 수 있겠죠. 그 면역력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알러지라던가 뭐 천식이라던가 이런 거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궁적출은 사실 진짜 우리나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는 진짜 조그만 혹만 있어도 네네. 정말 많이 자궁을 드러내요. 대학병원에서 좀 그런 네네. 경향이 있는 편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없어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심사숙고해야죠. 네. 예.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랑률. 자, 과추왕자 와이공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임지영님이 문자 줬어요. 네. 네. Y공주님 좌욕이 여자한테 좋다고 해서 찜질방 갈 때마다 하는데요. 할 때 아래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나 싶어요. 뜨거운 좌욕이 그곳에도 좋은 건가요? 얼마나 뜨겁게 하셨길래 진짜. 근데 뜨거워서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안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뜨거워 이 정도인데. 기분 좋은 정도의 따뜻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다 뜨거워하면서까지 할 이거는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 진짜 과유불급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이게 좌욕이 막 좋다라고 의학적인 증거는 진짜 없어요. 야, 나 어디 가서 시원하게 지지고 왔잖아. 뭐 에이. 이런 것들이요. 근육이 풀리는 건 있겠죠. 네. 약간 여기 뭔가 골반통이 있다던가
이쪽에 근육신경총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온열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자궁에 좋다, 나의 성기능에 좋다, 요실금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전혀 말이 안 돼요. 네네. 네. 혹시 저 우리 홍 원장 가기 전에 남자들한테 저 뭐 좋은 거 없나요 혹시라도? 예, 네, 자욕은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욕은 만약에 남자들 전립선 안 좋으면 자욕은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 아, 그래 혈액순환이 돼야 되니까. 아, 그런 건 짜부라 들어가도 안 되니까 자욕을 하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거고. 아, 자욕을 해라. 자욕 도움이 되니까. 네, 그리고 네. 뭐 이번에 설인데 고사리 많이 드세요 그냥. 그래. 그렇죠? 좋은 선물이다. 그렇죠. 안 되는 건 그냥 조상님한테 인사 올리고. 고사리 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에러. 에러. 에러.